오 뭐야 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날씨가 엄청 따뜻하네요. 오늘도 한번 족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좋은 게 엄청 많아. 오 돌고기 엄청 크다. 뭐가 잡혔을까? 오 붕어. 붕어가 있습니다. 붕어. 붕어랑 동사리. 우와 신기하다. 동사리는 엄청 작네요. 아기 동사리요. 붕어. 뭐가 있을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새끼 동사리. 아 여기 큰 돌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 돌고기 돌도 들었네. 오 돌고기. 오. 오 뭐야 엄청 큰 돌고기가 빠져나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 갈견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갈견이. 갈견이 한 마리. 자 여기 오 뭐야 오 이야 붕어 두 마리. 야 돌에 붕어가 있네. 아 붕어예요. 야 이렇게 작은 돌에 붕어가 숨어 있네. 오 붕어.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붕어네요. 들어오겠습니다. 어 뭐야 엄청 큰 녀석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죠. 어 가시다. 어디 갔냐. 오 잡았다. 와 잡았어. 오 뭐야. 야 얼룩동사리인데요. 야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 얘. 피라미를 먹고 있었구나. 야 얘도 제법 크다. 야 이걸 먹고 있었어. 야 씨 뭐냐 이거. 와 물고기를 먹었네. 야 동사리 크다. 와, 야 얼룩동사리.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붕어가 엄청 꽤 많이 잡혔습니다.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정도 되고요. 여기는 우리 뚝지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다가 잡혔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긴 해요. 한 13, 14 정도 돼 보이는 녀석이며. 이야, 그래도 오늘 뭐 돌고기도 있고 갈견이 한두 마리, 그리고 근데 붕어가 이렇게 많네요. 생각보다 돌이 많아가지고 붕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붕어가 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붕어 친구. 일단 우리 붕어 친구는 살림 돌아왔습니다. 자, 붕어 조심히 가요. 자, 이 붕어 돌에서 오시네. 가지도 못하고 여기 갑자기 있네. 자, 우리 붕어 친구 조심히 가요. 자, 우리 붕어 친구 조심히 가. 자, 여기는 갈견이랑 돌고기 친구. 자, 조심히 가요. 아, 여기 있는데 바로. 야, 우리 뚝지 친구인데 뚝지 밥 먹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배가 빵빵합니다. 엄청 빵빵해요. 산란하시는. 아니 물고기를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밥 먹다가 잡혀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뚝지 같은 애들은 저렇게 큰 물고기를 먹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한동안.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작은 붕어 친구. 아, 새끼다, 새끼. 귀엽습니다. 자, 나머지 여기 뚝지 새끼도 있는데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죠? 아주 작아. 자, 조심히 가. 자, 여기 나머지 물고기 친구들은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 조심히 가.